부산 경남 물공급 논란은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내년으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총선과 함께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며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소식 정기현 기자입니다. 물공급 논란이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준비되는 사업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합천과 거창 등 서부경남 지역민은 환경부가 주민 동의 과정을 생략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수장이 들어서면은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공장도 못 들어오고 소도 제 마음대로 못 키워합니다. 환경부는 최근 극한 가뭄 등을 가정한 최소 치수량인 하루 19만 톤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논의를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민관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감됐던 2024년 예산도 살아나며 사업의 불씨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취수원 다변화가 주춤한 사이 지리산 덕산댐 건설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부산 경남 물공급에 긍정적인 지역 주민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난강댐에서 4천만 원, 3천 바 바다로 버리는 물이 9억 톤쯤 되거든요. 그 9억 톤만 버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 동부 경남하고 부산 시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충분하게. 하지만 지리산 덕산댐 역시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지리산 덕산댐 건설 모두 내년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논쟁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